안녕하세요. 급등TV 라일리입니다. 2월 24일 수요일 장전 뉴스 브리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최근에는 미국 장을 조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첫 시작은 미국 장을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주요 주가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처음에 장 시작하자마자 하락을 겪은 다음 오히려 그 뒤에는 이렇게 쭉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나쁘진 않다. 그리고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점은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그다음에 또 보여드릴 만한 거는 이따가 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? 매매 내역 중계를 제가 지금 실전 투자 대회, 키움 영웅전 중계를 하고 있잖아요. 여기에서 어제 제가 이렇게, 여기다. 종가 배팅한 종목들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, 1등 왔다님이 NVH 코리아를 마지막까지 또 추가로 매수를 하셨고, 종가가 좀 떨어졌나 보죠.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를 추가로 매수하는 걸 보였습니다. 현대바이오. 이렇게. 그 다음에 성현고라니님은 매도하셨고, 리안 레츠비 지사님도 인바이오를 매수한 다음 바로 매도하는 그런 걸 봤으니까 일단 장 끝나고 이게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진짜 시작을 할게요. 첫 번째 뉴스입니다. 뉴욕 증시 금리 불안에 기술주 추락. 테슬라 주가 이틀째 내리막. 지금 금리가 불안하다라는 게 이제 뉴스 제목에 있는데 어제 그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했습니다. 테슬라 주가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아침에 똑같이 장이 시작하면서 떨어졌다가 621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쭉 700포인트까지 이상으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른 테슬라 관련한 2차전지 섹터도 조금 보시는 게 좋겠죠. 이렇게 그동안 테슬라가 약하면서 이쪽도 조금 약해졌었는데 이런 뉴스를 타고 다시 반등 보일지 모르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은 LNF. LNF가 지금 61선에 닿아 있는 상태인데요. 계속 말씀드리지만 21선에서 죽고 여기서 한번 죽고 여기 깨면 여기서 손절 해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수익은 가져가실 수 있는 거. 다만 한 5일 정도 음봉이 나왔죠. 기관의 매도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. 오히려 어제는 더 많은 양을 매도를 했습니다. 그 점은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이 가격대가 지금 딱 되게 굉장히 싼 가격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7만 원 정도에서 깨지 않는다고 하면 주워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아마 오늘 뭐 테슬라를 봤다면 여기서 갭이 좀 많이 떠서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점은 조금 조심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음은 죄송합니다. SKC입니다. SKC 역시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요. 갭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. 대신에 약 보합권에서 머물렀다. 그나마 긍정적인 건 기관의 매도세가 있었으나 외인이 그래도 조금 기관의 매도세만큼 받아주지 않았나. 그래서 이렇게 SK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지 차트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차트상으로 지금 지지하는 게뭐 3일선이랑을 봐야겠지만 지지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요거보다는 LNF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고요. 하나기술은 신규 상장주라는 타이틀 덕분에 이렇게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전 거래가 많이 터진 이 지점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10만 원 부근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이번에는 좀 개파락했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오면서 지지 받고 점핑이 가능할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뉴스입니다. 니콜라의 3배, 테슬라 대항마, 루시드, 뉴욕 증시를 간다라는 뉴스가 나왔죠. 그렇기 때문에 요거 루시드 관련주를 보셔야 되는데 CCIV 주가도 좀 같이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요. 이렇게 1년 동안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최근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2월 23일 이쯤에 그렇게 되고 이제 어제 장 같은 경우도 막 다시 올라가진 않았지만 대충 이 정도 선에서 360달러 정도에서 마무리. 이렇게 그동안 이걸로 많이 올랐었죠. 센트럴모텍과 세원. 이렇게 지금 저는 센트럴모텍보단 세원이 조금 더 차트가 안정적으로 보이고요. 뭐 거래량이야 뭐 그동안 이렇게 빵빵 터지면서 한 번, 두 번, 세번 터지면서 터질 때마다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 상한가로 마감을 빵빵빵 해줬습니다. 그리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급감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가격은 이렇게 음봉을 많이 빼는데 전 거래량의 반도 안 뺐잖아요. 이렇게 보시다시피
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은봉이 그렇게 많은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다. 그러면 이 정도 가격에서 아직 들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전고점인 여기 한 번, 두 번, 그리고 세 번째를 점프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점도 어떻게 될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아래에서 조금씩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, 세원이 좀더 안정적이라고 말을 한 차트는 이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죠. 윗꼬리가 달린 점은 아쉽지만 아래 꼬리도 달리면서 어느 정도 이 가격대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5일선을 만났기 때문에 5일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반등을 한 걸로 보이죠.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만났으니까 다시 위로 한번 도전할 수 있을지, 이걸 또 5일선 부근에서 조금 모아가시다가 5일선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손절하시거나, 아니면 뭐 21선에서 나는 뭐 현금이 많아서 뭐 조금씩 조금씩 계속 모아갈 수 있다, 21선에서도 한번 모아보시고 이렇게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저는 세원은 21선은 아닌 것 같아요. 5일선만 보고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, 어제 상한가를 간 키네마스터가 있죠. 네이버에서 인수를 하겠다는 찌라시가 돌면서, 찌라시라기보다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좀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는데, 다만 키네마스터는 좀 아쉬운 게 상한가를 정말 빠르게 닫았거든요. 그러고 나서 푼게 벌써 한 번, 두번 가지도 못하고,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닫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가 오후 막판, 점심쯤에 이렇게 딱 해놓고서 점심 먹는 동안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흐름을 보여줬으니까 요 점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네이버보다는 유튜브나 구글 쪽에서 키네마스터를 인수한다라는 게 저는 키네마스터에겐 더 극한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, 그동안 이렇게 올라온 것들도 다 그걸 생각하면서 올라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뭐 그거랑 별개로 매각 이슈,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, 최근 네이버가 굉장히 잘 가고 있죠. 그런 상황에서 이런 동영상 편집이라고 하면 당연히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고, 솔봉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정말 많이 달고 내려왔습니다. 이 가격을 돌파하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붙지 않고 올라가서 2등주인데요. 솔봉이 왜 2등주냐? 키네마스터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11시쯤에 딱 상한가 찍고 거의 그냥 바로 내려왔어요. 내려오고, 이렇게 되면 여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을 것 같은데, 요 가격대를 과연 점프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, 현대차 아이오닉5가 어제 공개가 됐죠. 근데 한번 충전에 430km까지밖에 못 간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. 그렇지만 이거 기사를 여러 개 찾아보면 25일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한데, 오늘이 24일이죠. 내일부터 가능합니다. 과연 사전 예약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가격대가 다를 것 같은데, 화성 아레나에 있는 요새 추세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고, 이 추세를 끝까지 좀 발라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, 이 가격대를 어제 돌파를 했습니다. 지금 여기 한 번, 두번 실패한 가격대를 돌파하고 위로 올라갔는데, 거래량이 많이 붙으면서 올라간 건 아니니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걸 위해서 잡는 것보다 이렇게 계속 기다리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살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가격대가 돌아옵니다.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, 5일선 정도에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, 마지막 뉴스로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뉴스입니다. 계속해서 이 뉴스 나오죠.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다,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니까 반도체 부족하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, 조정 줄 때마다 모아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첫 번째 나오고 조정, 이렇게 옆으로 급락. 이렇게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확 죽으면서 옆으로 긴다라는 거는, 그동안 보통 거래량이 죽으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, 많이. 근데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비켰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더 내려갈 생각이 없다, 이 정도면 싸다, 이런 느낌이었는지 여기서 다시 급등. 그리고 요새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. 21선까지 조정을 한번 준다고 하면 기회가 굉장히 좋게 들어올 것 같고, 기관이 어제는 살짝 건드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런 뉴스 타고 요새 계속 반응을 하고 있고, 실제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칩스앤미디어입니다. 마지막 종목인데요. 그동안 역시 장이 조금 흐르면서 이 친구도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데, 어제 같은 장에서도 칩스앤미디어 21선 반등받고 올라왔습니다. 지지받고 올라왔습니다. 거래량이 조금 많이 없는데, 이럴 때 거래량이 조금 없고 사람들이 관심이 조금 덜할 때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아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,
오늘 저녁에 저는 또 랭커들이 영웅전 실전 투자 대회 1위가 어떻게 했는지 매매 내역도 복귀하고 어제 같은 영상에서는 제가 뭐 분봉 차트를 보고 어디서 매수를 해서 어디서 이제 뭐 익절을 하는지 정도도 살짝 알려드렸고 또 어떻게 고수가 어떻게 손절을 했는가 또 영상에 담아뒀으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 라일리였습니다.